샵에 대한 얘기를 아주 잠깐만 하죠. 이미 그 영상 뭐 올려놨으니까 나중에 보시고요. 2차로 한번더 얘기를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 2학년에 공진구 학교들 대부분, 여기 다 대부분 있는데, 특이사항이 뭐냐면, 그러니까 원래는 학교별로 특이점이 다 있었어요. 뭐 강남은 강남이다, 건대는 건대다, 광양은 광양이다, 뭐 이렇게 동대는 동대다, 대원이랑 대원여고가 없긴 하지만 대원이랑 대원고, 대원여고도 성향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 그래 이 학교 새로웠어, 아이 학교도 이렇게 나올 수 있구나라는 성향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모든 2학년 시험지를 다 봤는데 1학년은 그 특이성을 어느 정도 이제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한번 봐서도 모르긴 하겠지만 선생님 보기에는. 근데 2학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히 뭐 강남도 뭐 상담할 때 선생님 얘기 들어서 학교 선생님이 뭐 어느 정도 풀었다고 얘기 들었는데, 강남 같은 경우도 부교재에서 많이 나왔다라고 얘기하지만 글쎄? 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번에 선생님이 얼핏 얘기했지만 원래 강남은 수능 특강이 부교재였는데 바뀌었죠, 이번에. 바뀌었고, 그게 이제 어떤 영향이 있을까라고 했는데, 그게 부교재의 그 영향력이 세진 않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원래 2학년은 그렇긴 해요. 수특이 부교재 있을 때도. 그래서 뭐 건대 같은 경우도 작년 거에 비해서 뭐 어렵다 싶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조금 느낌상 선생님이 이제 그 얘기를 쓸 거거든요. 더러웠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광양도 약간 본인들 말로는 역대급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영도 그랬어요. 동대도 뭐 그랬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2학년의 특징을 잡자라고 하면 앞으로도 그러긴 하겠지만 선생님 성향에는 그거예요. 계산이 더러워질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번에 선생님 얘기했죠. 수능이 킬러가 없어지면서 변별력을 나누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 거냐면 두 가지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지금 수능 체제가. 하나는 계산이 더럽게 나온다, 그만큼 시간을 잡아먹을 거다. 하나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많이 나온다. 근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면 확통 문제 아닌가로 하겠지만 아니요, 이제 그냥 수능 수원 수투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 문제가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광남 문제 같은 경우는 순서쌓이 개수가 몇 개냐, 약간 이런 문제도 나왔었고,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뭐 격자점이라던가, 아니면 순서 쌓인 개수가, 이걸 만족하는 순서 쌓인 개수가 몇 개, 이런 형태의 개수 세는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시간을 잡아먹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계산이 어려워졌다, 되게 엄청나게 킬러는 없다라는 생각으로 간다면, 뭐, 우리 입장에서 얘가 킬러예요라고 하겠지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 정도 킬러는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느끼기에. 그냥 선생님 느끼기엔 그랬어요. 그 학교별로, 물론 킬러가 있기는 해요. 근데 막, 이게 진짜 막 미친 듯이 킬러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 그럼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되냐 라는 질문이 온다면, 선생님은 똑같은 얘기긴 하지만 이거예요. 내가 풀수 있는 문제를 많이 만들고 그거를 성실하게 빨리 정확하게 잘풀수 있으면 점수는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험 볼때그 얘기를 한 거야. 모르는 거 넘어가, 아는 거다 풀어, 대신 그건 다 맞아와. 그랬으면 아마 썩 엄청나게 마음에 든 점수는 아니어도, 아,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다라는 점수는 받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앞으로 다시 얘기하지만 계산이 더러워진다 그랬잖아요. 계산이 더러워진다라는 건 무슨 얘기라고? 이제 성실한 아이들 뽑겠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문제 많이 풀고, 연습량 많은 아이. 그러면서 시간 안에 빨리 푸는 연습을 할수 있는 사람. 이걸 찾겠다는 거죠. 그런 다음이 킬러가 돼요. 그냥 문제만 되게 잘 풀고 나 그냥 이 정도만 공부하면 돼라고 하는 아이들은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연습량이 늘어야 되고 그 안에 풀수 있는 문제를 많이 넣어야 되고 그 유형이 완벽하게 빠삭하게 내 걸로 만들 수 있어야지만 괜찮아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여태껏 해왔었던 방법에서 달라지는 건 많이 없어요. 대신에 본인들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유형에서 좀더 단단해져야 돼요. 완벽해져야 된다고요. 계산도 더 빨라져야 되고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아는 문제를 못 풀고 오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너무 안타깝죠. 내가 얘기했잖아요. 시험 봐서 제일 짜증나는 게 뭐라고? 아, 나 이거 아는데, 내가 본 건데 못 풀고 오는 거예요. 그것만 없으면 돼요. 난 분명히 개별 상담할 때 얘기했어요. 아, 어려운 거 이거 어쩔 수 없어, 그래 패스, 이건 넘어가 라고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느끼기에
본인이 느끼기, 아, 이거 내가 맞았어야 되는 거고, 이거 내가 풀 수 있었는데, 라고 하는 거면 그건 너무 아쉬운 거란 말이죠. 그런 문제를 이제 맞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수능이랑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만 내 걸로 만들어도 점수는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제 목표는 그거예요. 연습량 늘리고, 정확하게 풀고, 그 다음에 빨리 풀고. 그래야 시험지에 있는 내가 아는 문제들을 다 풀고 끝날 수 있다고. 다시 얘기해요. 성실성이 있는 학생을 걸러내는 연습을 저 하게 되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앞으로 계속. 근데 이게 솔직히 얘기하면 동대는 작년부터 그랬어요. 동대. 그리고 강남은 그 전부터 그랬고요. 강남권의 그런 분위기. 수능의 그런 분위기가 강남권으로 돌아가고 강남권의 그런 분위기가 여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만 그런 건 아니에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특이성을 되게 많이 따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 없는데 대원고 시험지를 며칠 전에 받았거든요. 내가 이건 토요일에 애한테 얘기하는데 토요일에 끝날 때쯤 선생님 대원고 시험지 받았어요. 봤거든요. 대원고가 원래 선생님 얘기하잖아요. 쉽다고. 이번에 대원고가 더러웠어요. 어렵다고 얘기 안 했다니까. 더러웠어요.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아 쉽네라고 했는데 내가 풀어봤거든. 아니요. 더러워요. 계산이 깔끔하지 않아요. 그만큼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을 거라고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것만 잘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건 뭐 외적인 사람들, 오늘 안 온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누군가 들으라고 하고 있는 건데 선생님 예전에 한 번 얘기한 적 있어요. 그 만약에 이제 학원을 관둔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선생님이 이건 추후는 어떻게 되냐고 보통 물어보는데 답을 해주는 사람이 있고 안 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학원을 이제 잠깐 뭐 쉬겠다? 떠나겠다라고 하는 사람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는데 선생님이 이제 그냥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거면 그냥 선생님이 싫어서 가는 거면 나한테 만족을 못 하는 거면 다른 학원이라도 가세요. 혼자 하는 건 안 돼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나중에라도 그런 생각이 들면 혼자 하는 건 되게 위험해요. 혼자 공부해야 되는 애들은 나 진도 다 끝났고 나 혼자 자기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강을 듣는 것도 자기가 인강을 다 계획을 잘 짜서 그걸 밀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면 해도 돼요. 안 된다고. 위험하다고. 너무 위험하다고. 그랬다가 한 달, 두 달 있다 다시 돌아와요. 신기하게. 다는 돌아오지 않지만 민망해서 못 돌아오는 사람도 있죠. 돌아와요. 그럼 진짜 그 중간에 텀이 너무 커요. 그럼 또 못 따라가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선생님. 나의 수업을 고집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 공부 방법에서 혼자 한다라는 그 위험한 발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3학년 때 되면 해도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 지금이라도 그렇게 생각했다가 뭐 본인이 해보고 안 되면 다른 방법을 또 찾겠지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많이 위험합니다. 차라리 1학년 때면 내가 그냥 한번 겪어봐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1학년들은 그런 애들이 되게 많으니까. 근데 2학년 지금 이 시기 글쎄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그게 선생님 보기에는 어떤 느낌도 있냐면 도망가는 느낌도 좀 있긴 하거든요. 이제 괴롭고 힘드니까 혼자 하면 아무도 괴롭히지 않으니까 그런 느낌이 있는데 좀 어른들 말을 좀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학원만 이 동네만 아니고 내가 이제 학원강사만 한 18년째 하고 있거든요. 학원강사 많이 해요. 과외까지 했으면 한 20년이 넘는데 너무 많이 겪어봐서 그 끝이 보여요. 내가 예전에 한번 그 얘기 한 적 있잖아요. 아, 제가 저렇게 하고 나가면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라는 게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내가 직업병이거든요. 생각이 나요. 근데 대부분 그럼 그렇게 돼요.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선생님이 부정적이라는 건 아니야. 근데 그게 너무 보여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나중에 소리를, 그러니까 소문이 안 들려는 이런 적이 있지만 소문이 들리면 대부분 그래요 해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직업병이에요.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연휴도 끝났고요. 5월달 이제 기말을 따지면 7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두 달이 안 남아서 최. 왜냐하면 6월 말에 보는 학교도 있거든요. 이번 주 아니 이제 저번 주 끝났어요. 이제 연휴 끝났고 오늘까지가 연휴인데 나는 오늘도 남았으면 했는데 뭐 개인 사정인들이 있으니까 못 나오고 여행 가고 이랬으면 못 나온 건 이해해요. 근데 선생님이 초반에 얘기했듯이 부탁인데 자기 시험 관련해서 좀 자기가 잘 했으면 좋겠어요.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중간고사를 준비하면서 해봤을 거 아니야.
그게 안 되면 또 새로운 계획을 짜셔야 돼요. 그보다 조금 더 나은 계획을. 이걸 짜라고 아까 선생님이랑 상담을 한 거고 피드백을 해준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거나 더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5월은 행사가 되게 많아요. 이미 행사 지금 뭐 어린이날, 뭐 연휴, 뭐 어버이날 늦죠. 내일 모레 어버이날이야 심지어 또. 네, 어버이날인데 성적표 들고 가면 또 그렇긴 하겠지만 아무튼 어버이날. 뭐 그 다음 주엔 또 뭐 석가탄신일 빨간 날도 있고 학교에서도 5월이면 되게 여러 가지 많이 하지 않아요? 그죠? 뭐 수행평가도 있긴 하지만 행사가 많아요. 그러면 진짜 5월달 그냥 쭉 지나가. 다 그렇게 지나가요. 그러면 정신 차려보면 이제 공부해야지 하면 6월이야. 그럼 내신 기간이, 내신 대비 기간이에요. 그때 가서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연습량은 늘리는 게 가능할까? 아니요. 불가능해.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5월달에 정신이 없더라도 숙제 밀리지 않게 잘 하는 그 계획을 짜라고요. 수학 말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건 어제, 엊그저께 1학년한테도 얘기한 건데, 1학년한테 그랬어. 아니, 벼락치기 해봤지. 중학교 때처럼 되니까 다들. 수학 말고 다른 거. 맞는다 그러더라고. 설마 여기 2학년인데 벼락치기 하는 거 아니죠? 아니, 그건 이해해요. 모든 과목을 다 공부할 순 없으니까 몇 개는 벼락치기를 하겠죠. 근데 2학년 정도 되면 다른 과목들도 선생님이 한 5주 전부터 한 6월, 5월 말 되면 얘들아, 내신 대비 기간이야. 들어갈 거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도 6월 달 되면 또 내가 주말에 부르겠지. 그럼 그때부터 다른 과목도 슬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짜라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안 그러면 중간과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요. 모든 과목이 다. 뭐 수학 선생님이 다른 과목까지 얘기하라고 하는데 공부라는 건 흐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다른 과목도 못 보면 수학에 영향이 미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내가 서로 보면 다른 과목을 못 보듯이. 안 그럽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내 경험상도 그렇고. 그래서 그 중에 뭐라도 몇 개 잘 보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시험 공부할 맛이 나지. 내가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모든 과목이 다 별로야. 그럼 시험 공부할, 하고 싶지 않지.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멘탈적인 부분. 아직도 자기가 시험에 대해서 부담이 있거나 그런 멘탈적인 부분을 갖고 간다면 그걸 버리고 가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어요. 지금의 실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머리에만 남겨놓고 여기서 그냥 지워버리세요. 갖고 가지 마. 그걸 왜 가져갈 건데? 사람이 왜 사는지 알아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에서 살 수 있어요. 만약에 모든 기억을 다 가지고 살면 못 살아요. 좋은 기억만 있습니까? 세상에?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선생님은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했죠. 그 기억을 선생님이 여태까지 갖고 있으면 선생님 맨날 울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잊어버릴 거 잊어버리세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대신 기억은 해야죠. 어땠다는 건. 그래야 그 다음이 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아 이제 시험 끝났으니까 좀 쉬어야겠다. 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긴장감은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두 달, 7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횟수로 따지면 선생님이 14번 보면 또 시험 본다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수혈도 다시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긴장감은 유지하면서 할 걸 잘 짜면서 그 7주하라는 계획을 잘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안 그러면 힘들 겁니다. 그래서 기말까지 해놔야 또 여름방학 때 뭔가 또 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본인을 좀 더 잘 케어해 주시고요. 아프지 말고 불의해서 그러지 말고 뭐 놀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놀고 노세요. 하고 그것도 하면서 살아야지 어떻게 공부하면 삽니까? 놀고 놀되 잘 시간을 배분해서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뭔 얘기인지. 시험 보느라 고생했습니다.